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시텐의 김승훈이에요.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. 제가 방송 5년 차에 드디어 해외에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. 드디어 오늘 출국하는 날인데요. 사실 저는 동네에서 공항철도 타고 가도 되는데 제가 그 환전을 좀 어느 정도 빠방하게 한 덕분에 여기 이 공항철도 그 서울역 인천공항 직행열차를 할인을 해줘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써먹어 보려고 진짜 내가 그 공항철도 처음 개통됐을 때 직행열차 한번 타봤거든요. 되게 오랜만에 타봐요. 이게 직행열차 이거 승차권이 이렇게 길어요. 일단은 네, 좌석도 정해져 있고요. 지정 좌석제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역에서 공항 직통열차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노선에 따라서 서울역에서 출국수속까지 모두 마치고 수화물을 보관을 하고 이제 정말 귀중품만 들고 딱 가볍게 인천공항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. 저는 필요가 없어요. 저는 오늘 수화물 안 맡기고 그냥 제가 다 갖고 갈 거라서. 네. 그러면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저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이거 딱 이거 자석이에요. 자석이라서 이렇게 딱 붙이고 갈 수 있고 이게 간지지. 이게 간지. 자 그러면 이게 9시 50분 출발인데 아직 한 15분인가 남았거든요. 15분인가 남았는데 저희가 지난밤에 작업을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. 여기서 지금 아마 한 50분 정도 자면 9시 33분에 딱 인천공항 1터미널에 내려진다고 하네요. 자 그러면 이따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들도록 할게요. 한숨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KTX 타보분도 알잖아요. 지금 직통열차가 약간 그 KTX 의자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푹신한 자리는 아니에요. 썩 잠이 오진 않아. 썩 잠이 오진 않고 이게 그 운행 속도는 원래 그 공항철도 일반 열차들이 정차하지 않을 때 달리는 최고 속도 있죠. 아마 대충 시속 110km 정도는 그 이상을 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직통열차는 거의 ITX 새마을급으로 달리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영종대교를 넘긴 했는데 영종대교를 넘도록 제가 잠을 못 들었다는 것은 그냥 내리기 전까지 그냥 깨어있어야 된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섬을 건너와서 1터미널과 2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이용할 시 저는 1터미널로 내려요.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 지금 화장실까지 들렀거든요. 지금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. 아 근데 벌써 왜 있잖니? 나 그때 좀 뭐 못 먹었는데 벌써 찐 것 같아. 오늘 가서 더 찔 건데. 여기서는 이제 용의도를 한 바퀴 도는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, 네. 여기 저거예요. 저 차인데. 심심할 때 한번 타러 오기에는 여기까지 기본 요금이 몇천 원 나가가지고 너무 비싸요. 네, 뭐. 나중에 용의도 올 일 있을 때. 그럴 때 한번 와야죠 뭐. 점점 눈에 힘이 풀리고 있어. 눈에 힘이 풀리고 있는데 일단은
피폐를 안 고요. 일단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액체를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일단은 다 마시고 이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는 걸로 해야죠. 이제 슬슬 일행들이 올 시간이 됐어요.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35분 전에 왔거든요. 인천공항에 35분 전에 왔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 네 아 이제 눈도 못 붙이잖아. 아 커피라도 마실 거예요.